안녕하세요. 강서구 대표 꽃거지 나윤준입니다.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이고요. 8시 20분입니다. 애기들 초코를 타러 가보겠습니다. 옆차기. 아우. 초콜 대기해 보겠습니다. 아, 그러면 취소 좀 눌러주세요. 여보세요? 첫콜부터 바로 콜 취소가 돼버렸네요. 잘못 불렀으면 콜 취소를 바로바로 해줘야지. 버티고 있어.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. 좋게 말하면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네. 아무튼 행님들, 8시 반이고요. 콜 대기 해보겠습니다. 뿅. 안녕하세요. 네. 대사님 모자 너무 귀여우신 것 같아요. 아, 예, 감사합니다. 예. 아우, 전면 주차. 예. 다시 나가시면 돼요. 예. 예, 가보겠습니다. 예. 조심히 가세요. 예. 아, 형님들, 이출 갔다 오겠습니다. 내가 지금 고촌역에서 버스 타고 송정역에서 마곡에서 여기까지 와서 이출 겨우 잡았네요. 10시입니다, 10시. 우리 형님들은 또 담배 피시네요. 왼쪽으로 예. 나가시면 예. 사장님 고생하세요. 예. 애플로 보세요. 계좌번호 뭐죠? 예, 우리은행이고요. 예, 알겠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예. 아, 행님들 10시 50분이고요. 야, 나 뭐야, 인천 서구 뭐 이런 데는 많이 와봐도 여기 동구는 또 처음 와보네. 아무튼 행님들 삼출을 할 수 있으려나? 그럼 뿅! 대리운전! 예? 예, 푸르지오 더 베뉴에. 예, 안녕하세요. 혹시 어디 오셨어요? 예? 검단 신도시. 아, 아. 갈 때, 갈 때 내려서. 일로와. 제가 차 빼고 차 빼고 타. 여기 타 여기 타 여기 타. 오, 차 좋다. 와우, 차 진짜 좋다. 아, 근데 어디서 하시게요? 길에다가요? 네, 좀 더 가도 될 것 같아요. 아니, 여기 앞에 차가 저 이 다음까지 못 가시겠죠? 네, 저 다음에 가가지고 여기 건너면 저기 사람 없고. 네. 예, 저기서 하세요. 차를 토를. 네, 좋습니다. 예. 여기는 무슨 동이에요? 여기요? 네. 잠시만요. 계양동이요, 계양동. 아. 예, 사장님 저 저기서 요거 여기만 건너서 바로 세워드릴게요. 아, 좋아요. 예, 저기 사람 없네요, 저기. 예, 여기. 미안합니다. 예. 아유, 술을 적당히 먹어야지 진짜. 아유, 아우, 절단 난다, 절단 난. 차 좋다. 예, 다 왔습니다. 네. 예. 안녕하세요. 예. 사장님, 여기 차키 여기. 예. 예. 아휴. 예, 저 도착했는데요. 어디로 가나요? 여기요, 대리운전. 대리운전이요, 여기요. 예. 이출 갑니다, 여러분.
무조건 가라 이번에 여러분. 대박. 아 진짜 카카오맵 진짜 씨 여기 또 막혀 있네 이거 또 돌아가야 돼아 절단 안 삼출 갑니다 삥콜인데 길 찾다가 시간 다 버려 아 열받아 안녕하세요 여기 와이프님 좀 태워가야 되는데 아 예 어디 계신데요? 발산역 선생님 발산역이요? 발산... 제가 알려드릴게요 잠시만요 문 닫아 드려드릴게요 예 예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예, 가보겠습니다. 예. 우출반. 받아야지, 경유비. 잠깐 들렸지만, 예. 그러니까 받아야지. 예. 뭐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. 네. 그럼, 뿅. 아, 행님들. 12시, 아니, 12시 40분이고요. 우출반입니다. 우출반. 여기는 시흥시. 시흥시 장현동이라는 곳입니다, 형님들. 아, 오늘 카메라가 작동이 잘 안 돼가지고 촬영을 잘 못했네요. 뿅. 휴. 아, 예, 저 비상등. 예. 저 여기요. 예, 보이시죠? 네, 안녕하세요. 아이고. 어, 앞에 저거 있어요. 기름이 있어요. 뒤로 뺐다 가죠. 아, 바로 앞에 있어요? 아, 예. 어, 큰일 날 뻔했네요. 어휴. 와, 진짜. 아, 출차 조심. 아, 예. 육출원. 아, 형님들. 지금 1시 반이고요. 백옥동에서 여기 송도 오는 콜 잡아가지고 왔는데 난감합니다. 여기 아무것도 없네요. 일단 오늘은 주는 대로 다 탔는데 1시 반에 여기 송도에서 어떻게 나가야 되나. 콜은 하나도 없어. 좋댔습니다. 뿅. 어, 형님들, 운 좋게 탈출골 잡았습니다만,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. 주는 대로 타는 거야. 아무튼 7번째 콜 갔다 오겠습니다. 어우야. 담배 냄새 개쩔고, 조폭같이 생겨가지고, 씨발. 네, 오, 조심 조심. 감사합니다. 예, 가보겠습니다. 맛있는 간식 칠출완 아 형님들 지금 2시 반이고요 콜 주는 대로 가리지 않고 막 타다 보니까 여기 영정도까지 왔습니다 야 씨발 나 이제 어떻게 하냐 대략 난감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구베터까지 뭐 3km 걸린다는데 일단 거기까지를 한번 가보든가 해보겠습니다 좋댔네 뿅 어디야? 여기야. 아, 여기 됐다. 여기 대리운전이요. 예, 도착했습니다. 어디 갔어? 아이, 새끼야. 빨리 갈 거야. 잠시만 기다려. 예.
아우 추워. 어우 추워. 어우. 혹시 경유 있으세요? 경유요? 예. 여기 앞에 가시다가 금호 올림에서. 금호 올림이요? 네, 바로 앞이요. 아, 가는 길이에요? 네. 그 경유 하실 거예요? 예? 아니, 가는 길이면은 그냥 가도 되고, 들렸다 가시면은 경유비 좀 네, 주셔야 되고요. 바로 앞이에요. 예. 네. 그 핸드폰이 글씨가 작으니까 돋보기로 이렇게 콜 보고 계시는, 와, 그분도 봤어요. 와, 그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? 그거를 열심히 사신다고 해야 되나? 아니면은 진짜, 와, 예. 네.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? 막 그런 생각도 들고요. 투잡인데, 회사가 잘렸어. 아니, 회사가 망했어요. 아니요, 그냥 중소기업도 아니고 그냥 조그만 회사인데 한 몇 달만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라고 하거든요. 야, 지금 나랑 똑같다. 아, 하루 먹고 예. 직원들 같은 경우는 다 잘리죠. 엄마. 거기도 일하는 사람 많은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유, 예, 감사합니다. 예, 가보겠습니다. 예. 네. 여긴 또 어디냐? 절단나네.